결국 못 나갔네. 내가 위임장까지 써줬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니. 용건이 뭐야? 널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네 그 가문의 절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차라리 남용한테 다 털어놓고 같이 해결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.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. 아니지. 남은영이 자살했다는 널 찾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해결했어야지. 황태수처럼 일이 꼬인 건 그때부터야. 날 만나서가 아니라. 아니야 아니야, 너 만나서 맞아. 애초에 남은영 잡겠다고 날 이용한 게 너잖아.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쫓길 일도 없었고 그딴 동영상에 찍힐. 그래서 딱 정리가 된다. 결국 내 발목을 붙잡은 건 남은영이 아니라 네가 문영이한테 보낸 그 동영상이 알아? 그래놓고 뒤로는 윤과장 조사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? 야, 너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며. 그것도 위선이었냐? 네가 나 없으면 그 돈을 찾을 수나 있을 거 아니야? 그 돈은 나만 찾을 수 있어. 이 세상 그 누구도 나 없으면 그 돈 찾을 수 없다고. 당신 서둘러야겠다. DNA 분석 결과 일주일이면 나올 테니까. 그게 무슨 소리야? 황태수 DNA가 남은영 손에 들어갔어. 검찰에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야. 설마 몰랐어? 그럼 황태수 DNA를 남은영한테 넘긴 건 고귀하신 차흥재단 이사장님. 아버지가? 아니 아니,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. 지금 그게 중요해? DNA 찾는 게 먼저지 않아? 형 그렇게까지 아니야, 그럴 리가.